네, 저희가 한국 언론으로는 최초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대변인과 화상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의 군사 자산을 북한에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에게 자행했던 일에 대해서 저희 취재 기자가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2000년대 초 탈레반 정부에서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부대사를 지냈던 수하일 샤인은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으로 서구 언론에 탈레반의 입으로 통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SBS와의 인터뷰에 응한 샤인 대변인은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를 탈레반이 북한에 판매할 수 있다는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우려에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과는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Weapons we need. For ourselves, we will never do that. We do not have any relation with them.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개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이 아프가니스탄 개발에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d also country was destroyed and they reconstruct their country, so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 That would be welcomed and appreciated.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간인도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다면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7년 탈레반의 폭탄 테러로 숨진 고 윤장호 하사와 피랍 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과 관련해선 과거의 일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Are you willing to apologize to the victims and Koreans about it? Our country was occupied, and your country was part of the occupiers. So I think it is better to say it is a past story. 탈레반은 당초 약속과 달리 아프간 여대생들에게 히잡이 아니라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쓰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년 전과는 다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며 여성 인권도 존중하겠다는 탈레반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